안녕하세요. 엑셀팁과 IT의 최은혜비입니다. 오늘은 직원급여 명세표에서 피벗 테이블 기능을 활용해서 각 부서별 지급총액의 총합계를 구해보겠습니다. 표 안에 보시면 왼쪽에 팀명이 있고요. 오른쪽에 개인 지급총액이 있습니다. 이두 개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팀별 지급총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먼저 셀 안에 아무 곳에나 커서를 놓고 메뉴에서 삽입 들어가서 왼쪽에 피벗 테이블 클릭합니다. 범위 내에서 클릭하고 대화 상자가 나오면 새 워크시트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럼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가 나타났고요. 왼쪽에 새 워크시트가 나타났습니다. 새 워크시트가 만들어졌죠. 필드에서 부서 지급총액을 체크합니다. 그럼 왼쪽에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이 내용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죠. 워크시트 명을 입력합니다. 팀별 지급총액, 그리고 행의 높이 키워주고, 너비도 키워줍니다. 그런 다음 모두 설정하고 테두리를 이용해서 표를 만듭니다. 표를 만들고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레이블 이름을 팀별로 바꿉니다. 부서명으로 바꿔도 되고요. 그리고 숫자가 있는 곳에는 천 단위 콤마 찍어줍니다. 팀별 지급총액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산출되었죠? 이 상태에서 각 팀별로 따로 보고 싶다면 팀별에 있는 필터 단추를 클릭해서 원하는 팀별 팀명만 체크한 다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작팀만 확인할 수도 있고요. 다른 팀도 따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